있을 것 같은데? 올리는 거 차라리 탑을 깎는 게 좀 더 싸게 치잖아요. 깎는 거나, 네. 새로 올리는 거나, 어차피 올려도 새 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네. 중고 차라서 올리셔야 되는데, 직업된 도치 기침일 것 같은데. 깎는 거, 이게, 이 탑 깎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그 재원도 개원표 있나요? 참. 길이 높이 이런 거요? 높이 아 2m 20 2.3m 지하가 들어가겠네. 지금 타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타고 있는 게 이게 네.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높이가. 사진이 있어요? 네, 요거 그리고 혹시 조여하면 그게 나오나요? 아니요, 등록증 있어요. 등록증 없으시네. 여기 우리 이 건물 있죠? 네. 이 건물이 230이거든요? 네. 여기는 다 잘 들어가요. 아, 저 차가요? 네. 아까 그 여기 본차 본차요. 네. 네. 여기 잘 들어와요. 그럼 방법은 카고에다가 넣으실 것 같은데? 올리는 거나 차라리 탑을 깎는 게 좀 더 싸게 치잖아요. 깎는 거나 네. 새로 올리는 거나 어차피 올려도 새 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네. 중고 차라서 올리셔야 되는데 직업된 도치 기침일 것 같은데. 깎는 거 이게 이 탑 깎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2m30짜리는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네. 아파트라는 게 지금 뭐 배동하실 그 지역이 다 신규 아파트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신규에. 다 신규에? 신규? 한 10년 정도 되나? 왜냐면은 새로 올라온 아파트는 2m30으로 법적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신규 아파트는 되는, 신규 아파트 신규 건물도 되는데 그 전 안 되는 것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2m20짜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일단 2300은 무조건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런데 2300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300 그전 거는 거의 2200, 2100이에요. 2300 안 되는 한 군데도 못 가요. 아니면 그거 네.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재원 갖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없어요. 다 아니면 하이탑밖에 없어요. 하이탑? 네. 비슷한 곳에서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 재원 받아봐가지고 이 재원 쓰시는 분 계시면은 뭐 그건 뭐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남바만 하게 되면 네. 그냥 가게 되면 차는 제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넘버만 내드립니다. 너무 낮은 연식만 안 갖고 싶대요. 그럼 차부터 알아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차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붙여둘 수 있는 만반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와야 되겠네요. 아니면 서류를 놓고 가시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김천에 오신 거죠? 네. 김천에 차를 샀다. 네. 그때는 등록증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등록증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넣어달라고 하기 전에 네. 상세하게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계약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계약금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차는 안 갖고 와도 되거든요. 등록증은 사진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팩스로 보내주셔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넘버만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나중에 이제 넘버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등기로 다시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 난방값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차로 저희가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 여기서 하시는 건지 거기서 하시는 난방값도 똑같습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면은 접수증이라고 주거든요. 접수증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확인하시면 그때 자금을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그럼 네.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면허증이랑 운송자격증. 이거 맞추면 하겠습니다, 그냥. 혹시, 임대는 뭐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 같이. 연식에 따라 좀 달라요. 너무 낮은. 차는 17년식. 17년식이면 가능. LPG 있다던데. 아, LPG는 상관없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혹시 그거 구하는데 얼마나 기한? 일단은 그분한테 등록증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네. 네, 왜냐면 그 차에 맞는 넘버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우선순위니까. 네. 유튜브에 나간가요, 이제?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안 되면 연락주세요. 다시 네. 그대로 등기. 아니, 고독판은 해야 돼서. 딱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